근데 인해가 어디론가 들어간다. 금방 있던 8번 카메라가 재빨리 따라가 보는데 무슨 사당 같긴 한데 뭐하는 데고? 문 안으로 들어가 보는 8번 카메라. 어, 니들요 이사꼬마. 누구네 집은 아닌 건 확실한데 요가 진짜 뭐하는 데고? 니들 알고 있나? 인천 차이나타운의 숨은 명소 의성당. 인천항 개항 후 이곳에 풀을 잡은 화교인들이 지은 우리나라 유일의 중국식 사찰로 제물운을 관장하는 관우상을 비롯한 다섯 분의 중국신들이 모셔져 있다. 잘하고 우리 옆집 밥 먹으러 가. 빨리 와. 야, 니가 불 붙었대. 아니, 없어 아무도? 있어요. 진짜 괜찮아. 나 후속을 한번 빌어봐. 여기는 무슨 공간이길래 여기 있는 거야? 여기는 아이들의 소원을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있다는 아, 그래요? 유구필응이라는 네. 일종의 기독교에서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런 거 비슷합니다. 말인즉슨 여기가 뭐 소원맹당이라는 것인데 학생 뭐 두드릴 거 있어? 구경만 하지 말고 소원을 한번 빌어봐라. 다 들어주신다고 안 그러나? 아니? 나하고 약속은 안 빌어. 자, 한 명씩 그러면 빌어봐요. 갑시다. 아 그래? 엄마 아직 안 빈 거 아니라? 처음 빌었어요? 네. 뭐 빌었어요? 뽀삐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. 뽀삐 왜요? 엄마가요 다른 곳에 보내버렸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뽀삐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? 네. 아 소원 이뤄질 것 같아요? 아니요. 다시 간절하게 빌어야지. 간절하게 빌었는데 안 이뤄질 것 같아요. 절실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와 안 이뤄지겠노.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하는 이분들도 막 간절한 소원이 있는 모양이다.